프리미어리그 9라운드가 시작되면서 리그 1위가 맨시티로 바뀌었습니다. 브라이튼을 2대1로 꺾으면서 승점 21점으로 20점에 토트넘을 누른 것입니다. 그러나 24일 열리는 토트넘과 풀럼과의 9라운드 경기 이후 다시 토트넘이 리그 1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국 언론들이 대부분 맨시티의 3일 천하를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홀란드가 브라이튼전에서 득점을 하면서 리그 9골로 득점왕 레이스에 다시 불을 붙였다고 화제입니다. 그러나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추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홀란드의 단점보다 손흥민의 장점이 파괴적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24일 토트넘의 풀럼전이 다시 한번 토트넘의 기세와 손흥민의 파워를 확인하게 되는 경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9라운드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리그 우승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아스널은 첼시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하면서 승점 21점으로 동률이 되었습니다. 다만 골득실차에서 맨시티가 앞서면서 리그 1위에 올라섰습니다. 맨시티는 오늘 리그 1위 등극과 홀란드의 득점왕 레이스에 대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맨시티는 홈구장 경기에서 21경기 연속 승리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리그 경기뿐 아니라 모든 대회까지 통틀어 가장 긴 홈 승리입니다. 그동안 맨유가 20승 연속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맨시티가 맨유의 기록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을 누르고 리그 1위로 올라섰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3위로에 다시 내려앉는 것은 나중 일이고 오늘 1위 등극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무득점 경기를 해오던 홀란드가 득점하면서 리그 9골이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손흥민의 추격을 물리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홀란드의 단점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홀란드의 왼발 슛에만 의존하고 있고 오른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울버햄튼이나 아스널전에서도 홀란드의 왼발 사용을 억제하는 수비의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왼발 사용을 위한 터닝을 순간적으로 막아서면서 유효슈팅이 확 줄어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진 이유입니다. 맨시티의 호들갑에 질세라 첼시와 아스널도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첼시 축구팬들은 무승부가 아쉽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첼시다라고 자랑합니다. 리그 12위까지 떨어져서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아스널을 상대로 무승부지만 이긴 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골키퍼 산체스의 실수 때문이었지만 다 이긴 경기나 마찬가지였고 아스널을 상대로 혼쭐을 내주었다라고 기뻐합니다. 아스널도 첼시 원정에서 무승부를 한 것에 대해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런던 더비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두 골을 먼저 먹었다가 끈질긴 추격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스널 팬들은 우리는 맨시티, 토트넘, 첼시 등 강팀과 싸워서 이룬 성과이다라며 대대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위팀하고 겨루어 승점을 쌓은 토트넘, 리버풀, 맨시티와는 차원이 다른 팀이라는 자화자찬입니다. 그리고 리그 우승 경쟁을 하는 토트넘, 맨시티, 리버풀과 비교하면 앞으로 5경기를 모두 승리할 것이고 결국 리그 우승은 아스널이다라고 자신합니다. 토트넘은 맨시티를 만나고 리버풀도 맨시티를 만나기 때문에 서로 물고 물어라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이 혈투를 하고 있을 때 아스널은 승점을 다 챙길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토트넘의 풀럼전 대승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축구 관련 전문가들과 사이트들은 예외 없이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토트넘의 기세가 무서운 상태인 대비에 풀럼은 현재 부상병동 수준입니다. 풀럼은 지난 8라운드 셰필드전에서 3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책골이 2개나 나오고 경기 종료 직전 추가 시간에 결승골이 터지는 혈투를 했습니다. 풀럼의 이사 디옵은 셰필드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고 토인 아라바디오요도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아다마 트라오레와 케니 테테도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할 예정입니다. 포스코어드는 3대1 토트넘 승리를 예측했고 대부분 두 골 이상 대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풋볼5스타도 3대1 승리를 예측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대었습니다. 첫 번째로 토트넘의 현재 기세가 만만치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은 단 한 번도 패배를 맛본 적이 없는 반면에 풀럼은 모든 대회를 포함해서 10번 경기에서 3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트넘 홈구장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홈경기에서는 항상 승리를 했고 풀럼은 지난 3번의 원정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풀럼 감독 마르코 실바는 토트넘을 상대로 이전 경기에서 8번이나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이 정상적으로 덤벼들면 4번의 패배를 기록할 정도로 전략 부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카라바오컵의 승부차기 외에는 토트넘을 상대로 3-4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메디슨과 로메로가 선발 출전을 확정지은 상태이고
비수마를 대신해서 호이비에르가 선발 명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브레넌 존슨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럼은 카라바오컵 대회에서 맨시티에게 5-1로 대패했습니다. 결국 24일 경기도 4-1 이상의 대패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플럼이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기대하기에는 현재 토트넘의 기세가 너무 강력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이 폭발할 것으로 모두 예상하고 있으며 결국 홀란드를 충분히 따라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홀란드에 비해 양발을 모두 잘 사용하기 때문에 수비수가 전혀 막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사태의 불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토트넘 구단은 팬들에게 긴급 공지문을 전격 발송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플럼과의 경기에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오지 말아라. 어떤 것이라도 자극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현수막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라는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공지사항에는 축구 경기는 깃발이나 정치적, 종교적 제휴 또는 선동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경기장이 아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갈등, 캠페인 또는 문제가 있는 국기도 포함될 수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경기장 입구에서 이런 물품을 철저하게 검사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원래 토트넘 경기장에는 일반적인 백팩도 메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기는 합니다. A4 사이즈 이하의 작은 가방이거나 완전히 투명으로 된 비닐 가방 정도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접는 현수막이나 국기 등은 금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플럼전에서는 어떤 현수막이나 국기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국기를 선동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 팬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토트넘은 최근 이스라엘 사태에 대해 즉각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을 비난하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해놓고 이스라엘 국기를 금지했기 때문에 유대인 팬들이 현재 상당히 격분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월요일 토트넘 경기장이 괴한에 의해 파손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토트넘 구단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가뜩이나 팔레스타인계로부터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경기장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또 흔들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 구단은 강력하게 금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 입구에서 가방의 크기나 내용물을 검사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몸을 수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나 현수막을 옷 속에 끼워서 입장하려는 팬까지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보안 요원들을 대거 배치해서 이런 시위 모습이 보이면 바로 퇴장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투쟁으로 스포츠가 피로 물들면 안 됩니다. 싸우지 말고 축구를 즐기면 됩니다. 오로지 손흥민의 득점왕 레이스만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